오늘은 1년의 결실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드리시기를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제12회 향림설교대회가 지난 8일 다니엘홀에서 열렸습니다. 총 6명의 감리교 전도사님들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주제로 설교해 주셨는데요.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향림설교대회를 통해 훌륭한 목회자와 설교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음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플루트 앙상블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백수연 교수님의 지위로 대내외적인 찬양과 봉사활동 그리고 신앙교육이 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주일 오디션과 함께 열리는 설명회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선교부 주관 열방기도회가 26일 화요일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IBA 사무총장으로 사역하시는 이 다니엘 선교사님을 모시고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9년도 하반기 세례식이 30일 토요일에 프라미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만나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리모델링한 1층 홀을 전시 공간으로 기획하기 위해 미술 전시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미술을 전공하거나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분들, 전시 관련업에 종사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부서별 회계 감사가 24일 주일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의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행복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